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어준이 이 가짜 뉴스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서 전격적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과거에 이 최강욱이가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이동재 기자가 하지도 않은 말, 그러니까 이동재 기자가 당시 최강욱이는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은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걸로 끝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이제 글을 올리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표가 바로 이철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최강욱이가 이런 거짓말을 올려가지고 이게 이제 최강욱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 유죄를 받고, 그래서 최강욱은 국회의원이 신분이 떨어졌습니다. 자, 이 건과 관련해서 이 보도를 한 김어준도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전격적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자, 최강욱, 뭐 이 김어준, 주진우, 뭐 이런 사람들은 거짓말을 많이 한다 하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다가 또 여기 보면은 이 신장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좌파 진영의 스피커로서 자기 진영을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또 편파 왜곡 조작도 했다는 비판들인데, 자, 김어준의 이런 비판, 이 하루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과거에 김어준은 TBS 교통방송에서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그때 이 오세훈 시장에게 페라가모 생태탕 이런 걸 동원해 가지고 오세훈 시장이 과거에 뭐 이런 발언을 했다, 그래서 자기 처갓집에 집을 그 뭐 부동산을 뭐 봐줬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은 왜곡 보도했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거기도 오세훈은 까딱없이 김어준은 까딱없이 지나간 겁니다. 오히려 자, 이 교통방송만 큰 피해를 보고 문을 닫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김어준 같은 사람을 앉혀가지고 계속 방송을 했던 이 TBS 교통방송, 김어준은 그 당시에 자, 회당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자, 회당 200만 원. 예, 회당 200만 원이니까 한 달에 4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예, 어지간한 젊은 이들이 연봉을 한 달에 다 챙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가짜 뉴스를 해온 김어준이가 이번에는 기소가 됐다고 하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 자, 그냥 기소만 하지 말고 제발 좀 구속시켜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법이 얼마나 불공평한지, 과거에 이 우종찬 기자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 이 거짓의 산이라는 책도 썼던 분인데, 우종찬 기자가 조국이 민정수석이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을 담당했던 추심 판사가 조국과 점심 식사를 했다, 요게 이제 가짜뉴스다, 이렇게 조국이 명예훼손 혐의로 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종찬 기사가 재판을 받게 됐는데 나중에 법정 구속돼 버렸습니다.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풀려났기는 하지만 또 민사소송까지 조국이 걸어가지고 우종찬 기자가 최근에 대법원에서 1,000만 원을 배상해줬다. 자, 최근에 우리 보면은 우파 진영에서의 김상진 또는 이 이희범 대표, 박춘식 이 사무총장, 이런 사람들이 우파 단체 대표들이 시위를 하고 주장했다고 거기다가 뭐 협박 또는 명예훼손 이런 걸 걸어가지고 법정 구속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김어준이나 여기 지금 이 최강욱이나, 최강욱이는 뭐 이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지금 이 본인이 배지가 딱 떨어졌지만, 자, 김어준은 아직도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보면 어떻게 똑같은 법인데 좌파와 우파에 적용하는 범위가 왜 이렇게 다르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어준은 아직까지도 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뭐 이재민도 그 방송에 가서 구심거리고 있고, 당선자들이 거기 순례하듯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 서울 북부지검 형사사부는 29일 날 김어준을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고 오늘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김어준은 2020년 4월부터 10월 사이에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과 라디오에서 자, 이동재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접근해가지고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이런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어준의 발언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2020년 4월 3일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이가 자, 이 페이스북에 공개한 내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당시 최강욱은 이동재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걸로 끝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 김어준은 이후에 유튜브 방송 등에서 자, 이걸 언급하면서 녹취록에서 채널A 기자는 말한다,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만 해라, 검찰에 고소할 사람도 준비되어 있다, 검찰이 유시민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 것이고 노무현 재단도 압수수색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동재 기자가 그와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자, 최강욱의 이 글 자체가 사실이 아닌 창작물로 드러난 겁니다. 이 최강욱이가 제일 1차 문제가 있는 인물입니다.
최강욱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고, 이에 이동재 전 기자는 지난 2022년 2월 달에 김어준의 유튜브와 방송을 통해서 10여 차례 걸쳐서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하면서 고소했습니다. 자, 그해 10월 달에 경찰이 증거 불충분 이후로 불송치 결정을 했는데, 검찰의 재수사 요청으로 지난 9월 달에 이후에 9개월간의 사건을 들여다봤습니다. 경찰은 김어준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거쳐서 작년 9월 김어준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보면 경찰은 뭐 증거 불충분이다. 과거에 이재명 관련해서도, 성남 FC 후원금 관련해서도 경찰은 여기 송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다시 조사를 하라, 지시를 다시 하니까 그때서 자, 그 경찰이 기소 의견을 넘겼던 것이었습니다. 이걸 보면 경찰이 얼마나 많이 봐주고 있나. 자, 김어준 등등에서 이 좌파 패널들 또는 스피커들에게 많이 봐주고 있는 것도 알 수가 있고. 자, 그런데 아직까지도 김어준은 자기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도 자, 막강한 영향력, 최근에 뭐 70억대의 이 사업도 계약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딴지일보. 그러니까 김어준의 막강한 재력과 영향력,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총 스피커고 해력 사령탑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가짜 뉴스 혹은 거짓말 뉴스를 많이 한다 하는 비판을 받아봤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이 최강욱은 이 지난 1월 2심에서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 불복해가지고 자,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강욱은. 그러니까 최강욱이든 지금 이 김어준이든 전부 다 가짜 뉴스를 했다 하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최강욱은 특히 조국의 아들에 대한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와 관련해서 지금 유죄가 확정돼서 배지가 날아갔습니다. 자, 그럼에도 최강욱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보고 뭐 깡패다 이렇게 하면서 가만히 두고 봐라, 내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곧 너희들이 끝난다, 뭐 이런 식으로 방송에 나가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발언에 관해서 사과하거나 반성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 그 대표적으로 조국이나 이재명 같은 사람들은 국회의원 출마해서 배지를 달았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김어준에 대한 이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된다. 이 김어준은 최근에 한 유튜브 공에서 지금 가만 두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면서 뭔가 지금 불안한 자기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대로 되면 안 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나봐요, 저쪽에. 네. 총선 이전에는 이제 검찰 통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뭐 언론 일부도 동원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그런 시도들은 될 리가 있나요? 그쪽에서 찾고 있는 종류의 일을 제가 하지를 않는데. 근데 이제 선거 끝난 직후에 통신, 금융, 그리고 제 동선을 뒤지고 있는 걸 보면, 이건 이제 공조직이 할 영역이 아니니? 기관의 오비들이 대체로 하는. 어떤 기관의 어떤 오비들인지는 제가 취재를 좀 하고 나서, 제가 크로스체크 되고 나면, 그때 가서 언급하기로 하고, 일단 오늘 떠났습니다. 이쪽 분야는 저도 아주 강한 분야라, 예,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자, 이게 보니까 본인이 지금 무슨 조사를 받고 있다, 본인 주변에 관해서 뭔가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아주 두려운 눈으로 말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 말은 저렇게 하지만 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떨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김어준에 관해서 뭐 통신, 금융 다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그걸 측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마음대로 안 될 걸, 그러면서 오비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기관에 있는 그만둔 사람들이 자기를 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 조만간에 반격을 할 것이다, 두고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불안해하는 김어준. 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언론을 정상화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현격하게 불법이라 범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 어떻게 지금 문재인 정부와 다르게 여기는 이렇게 취약하게 대응을 하고 있나. 자, 문재인 때는 명예훼손 혐의로 바로 법정 구속을 해버리고, 지금도 윤석열 정부지만 보수 우파 진영의 이 사회 활동가들 바로 구속을 해버리는 이런 상황에 비해서, 자, 저쪽에 김어준이라든지 뭐 최강욱이나, 자, 그리고 이 가짜 뉴스를 많이 퍼뜨렸다는 사람들, 신장식, 이렇게 제대로 된 징계나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재명과 조국, 뭐 문재인, 뭐 말하자면은 박지원, 뭐 이런 사람들, 여러 가지 문재인 정부 때의 범법 정의를 행위를 한 사람들, 처벌을 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자, 제때 처벌을 하지 않으면 그들이 반격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다 대표적으로 조국과 이재명 같은 사람들, 자, 황운하 같은 사람들, 처벌을 안 받으니까 다시 국회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가만히 안 두겠다. 지금 여기 처벌받아야 할 사람들이 자기 방탄을 하고 있어. 죽기 살기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 이게 윤석열 정부가 최대 위기가 아닐까. 그러니까 여기는 점잖고 온당하고 법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저기는 죽기 살기로 살려는 이유가
달려드는 이유가 자기의 이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이재명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저기는 아주 강하게 나오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 이제 언론 빨리 정상화하고 무엇보다도 법치를 바르셔서 범법자들 자 그들이 배지를 다고 우리 국민들을 지배하거나 통치하는 자리가 아니라 저 감옥에 가서 격리 있어야 되는 자리에 그 자리를 바로 놓는 게 윤석열 정부가 바로 서는 탄탄한 자리가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